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시티즈 스카이라인 투 아덕도 지역 볼반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광산 개발 오늘 시작할 거고요. 그 전에 쓰레기가 조금 있네요. 소각장에 차량들이 전부 다 떠나 있는 거 보니까 소각장 하나 추가로 띄워줘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쪽 편에 소각장 하나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바로 쓰레기 차들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 광산 개발을 해봅시다. 일단은 구역을 조금 나눠 놓을게요. 아, 딱 2라인이구나. 2라인 이북으로 이제 광산들이 들어가고 일단 길부터 살짝만 잡아 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 틀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거 괜찮은 게 없나? 그라운드어스? 괜찮은데? 여기 그라운드어스를 약간 본관 느낌으로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면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석탄, 광석 요거 두개 채굴을 시작할 거고요. 일단 매장지는 엄청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캐면 되고요. 이거 조금 깔끔하게 하려면은 지형을 조금 다듬으면서 해도 될것 같고, 일단은 산을 좀 살게요. 산은 조금 사고, 일단 옆에부터 조금 개발해 봅시다. 이거 지형 조정 도구로 광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산을 파내겠습니다. 이렇게 산을 파내고, 그 다음에 자갈 도로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석탄 채굴장을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느낌? 근데 산이 좀 험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꾸밀 만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라 쳐야 나오지? 이렇게 광산용 장비들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조금 느낌이 나나요? 일단은 이 정도 느낌으로 이쪽에 일단 1차적으로 개발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적당히 올라가는 길 쪽에 다듬어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런 굴삭기도 하나 갖다 놓고 모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요 옆으로 한 바퀴 쭉 해봅시다. 높이도 어느 정도 다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깔고, 여기 뒤 이렇게 잡고, 여기는 큰거 하나 또 넣을 만하죠. 짠, 펴 이거거든. 심지어 움직이기까지. 저 원래 이렇게 꾸미는 거잘안 하거든요. 근데 한 번쯤 이런 거 하고 싶은 날도 있죠. 아, 이거는 땅 파고 내려가는 광산인가?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광산인가 보네. 제1갱도, 뭐 제2갱도 그런 식으로 쓰는가 보네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위에 이쪽으로 갈게요. 요런 식으로 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자리 조금 비는 데는 그냥 일반 공장들 조금 넣어도 느낌 괜찮을 것 같고요. 요런 느낌. 그리고 요렇게 쭉쭉 채워나가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 하고 가야 될게 지금 산업수에 비해서 주거 수요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건물 조금만 더 지어놓고 저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이쪽에 지금 자리 봐놓은 곳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이용해 봅시다. 간단하게 여기 시설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일단은 중밀도 쪽으로 건물들 좀 넣어볼게요. 한 블럭만? 일단 요렇게 이쪽 주거지도 조금 써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쪽 확장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보겠고요. 여기서 길 하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대중교통이랑도 연결이 좀될 거고. 뒤쪽으로 약간 중정형 느낌이 났으니까
뒤에는 나무라도 쭉 심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느낌. 이쪽 이렇게 공단을 배후로 두는 새로운 주거지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쪽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광산지구 기차역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쪽에 또 땅이나 파보자고요. 이렇게 또한 자리 잡고요. 하나 해주고 굴삭기 하나를 박으니까 뒤가 땅이 이렇게 파지네. 그럼 오히려 좋아. 이용해. 뒤쪽에 좀 처리를 해주고요. 이걸 확장하죠. 굿. 그리고 더 올라갑시다. 그 다음은 여기. 여기 이쪽 들어오는 차들이 좀 막히나요?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제가 조금 잡아줄게요. 나가는 길 하나 내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쪽도 조금 잡아주죠. 이쪽은 산세가 좀 험한데? 그죠? 이렇게 또 잡아주고, 이쪽 위로는, 여긴 경사가 심하고, 여기서부터 잡아서 한번 해야겠다. 이쯤에 한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다른 것처럼 이렇게 도로로 먼저 등고선 따라서 틀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따가 광산 지역 넣기가 깔끔해요. 그다음에 진입로 이렇게 이렇게 길로 틀이 잡혔죠. 여기 틀에다가 이제 광업 지역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맞춤 키우면은 길 따라서 딱딱 붙어가지고 넣기도 편하죠. 이렇게 하나 또 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추출기 하나 박아주고, 굴삭기도 하나 넣어주고, 갱도도 하나 지어주고, 이 정도 느낌. 지금 이만큼 됐고요. 이만큼이 다 지금 광석 지역이거든요. 언제 다 하지? 물론 다캘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적당적당히는 캐줘야 또 좋잖아요. 이쪽도 이렇게 자리 조금 잡아주시고, 자연스럽게 뒤쪽 산도 살짝 깎아줄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처럼 등고선 맞춰서 아래쪽에 길 잡아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부가적으로 이쪽에 워낙 공장들 많으니까 소방서 큰거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 동네 연고차. 오케이. 여기 화장터도 짓겠습니다. 소각장 옆이긴 한데 큰 결로 보자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말 나온 김에 공공시설들 조금만 더 챙겨줄게요. 그다음에 물이 살짝 모자라네요. 폐수 처리 시설 조금 지어줍시다. 여기 소각장 뒤로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고급 필터 체계 하나 달고, 추가 처리 시설도 달아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래도 물이 살짝 수도 자체가 조금 모자라는구나. 그럼 지하수 조금 퍼올릴까요? 지하수 양수장. 지하수가 여기 오염 안될것 같거든요. 이쪽에 지하수 좀 퍼냅시다. 여기다가 지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고급 필터 시스템 붙여놓고. 그럼 이쪽에 하나만 더. 그리고 여기 안쪽은 그냥 공단 정도로 써도 될것 같지 않아요? 딱히 뭔가 필요할 것 같진 않고, 공단의 삭막함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라인 하나를 돌릴게요. 이렇게 보행자 도로 깔고, 가문비 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인공 숲길 하나 조성은 하겠습니다. 밑에도 이 광물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개발할 거좀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기 옆은 공단으로 일반 산업시설 채워줄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광업지 차근차근 들어가고 있고요. 느낌 괜찮아요. 일단은 이번 편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쪽 지역 개발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편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